我々の任務は地球を制圧したインビットの本拠地を叩き潰すことだ。万一地球のどこかに不時着したら北アメリカを目指せ。北アメリカにあるインビットの本拠地、レフレックスポイントに行くのだ。広い、なんて広いんだ。기가창세기 모스피다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그러는데요.
스톱모션을 병행해서 만드느라 리뷰가 늦었어요. 좀 양해해 주시고요. 좀 만드는데 시간이 많이 걸렸고요. 하나하나 모스피타 제품에 대해서 알아보겠는데요. 맨 처음에 메가우스자에서 나온 모스피타가 있어요. 저는 두 개를 가지고 있는데 스티키와 레이기예요. 레이기 같은 경우는 이게 한정판이었는지 그랬던 것 같은데 사물을 넣을 수 있는 갑옷 상자죠. 갑옷 상자나 보급품을 넣을 수 있는 액세서리가 추가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는 이제 제가 만들어준 루즈고요. 물통이죠. 그 동영상에서 처음에 나왔던 물통이고요. 여기도 물통이 있어요. 물통 루즈가 같이 이렇게 들어있고요. 물통이나 구급함 루즈나 이런 굉장히 작죠. 보급 식량이나 뭐 다른 호출기 같은 루즈도 들어있어요. 그래서 이런 박스가 3개 들어있고요. 다 박스는 이렇게 상자가 열리게끔 다 설계가 되어 있고요. 요거는 특이하게 완성품이 아니고 조립식으로 되어 있던 거를 만들어 준 거예요. 요것도 조립을 해야 됐고요. 요 박스 같은 경우도 열리잖아요. 사실은 요 박스 같은 경우는 도산한 이마이 제품에 들어있던 박스예요. 웨더링을 해줘서 에어브러쉬로 색칠을 해준 박스예요. 색감이 이런 식으로 다르게 나왔죠. 좀 약간 군색으로 조금 더 맥스식 도색이라고 그러죠. 명암 도색으로 좀 넣어준 거고요. 다 열리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박스도요. 스톱모션을 만들 때도 이런 걸 열리게끔 표현을 해줄 수가 있었어요. 먼저 이 스티키에 대해 알아보면요. 여러 제품을 다루다 보니까요. 변신시키는 과정까지는 올릴 수 없겠지만 뒤에 받침대가 있어서 무게가 변신을 하다 보면은 다 무게중심이 뒤쪽으로 쏠리잖아요. 그런 걸 대비해서 이렇게 받침대를 넣어줬고요. 그리고 레이기와 틀리게 역시나 팔의 캐논포는 스티키에만 있습니다. 레이기는 스틱처럼 팔의 캐논포는 없어요. 그 대신에 아까 루즈 수납할 수 있는 박스가 들어있죠. 레이도 헬멧은 이런 식으로 다 열리고 닫히게 할 수 있고요. 스틱도 이 조준경이 들어있어서 이거를 빼주고 원작이랑은 조금 동떨어져 있는 얼굴이지만 아기자기하게 표현해줬습니다. 메가하우스 같은 경우는 완전 변형이 아니고 교체 루즈가 필요해요. 요 앞부분에 요게 교체 루즈인데 요거를 이용해서 교체 루즈를 껴줌으로써 변형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이라 완전 변형이 아니기에 조금 아쉽지만 그래도 작은 크기의 견고함은 있게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근데 좀 비율은 아쉬워요. 네,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무게중심이 역시나 뒤에 있기 때문에 변신을 할 때 자립하기가 상당히 힘듭니다. 그래서 이제 세인트세이아의 스탠드를 활용했는데요. 이게 참 유용하네요. 도산한 이마이사의 모스피다예요. 특징이라면 요 팔 부분에 캐논 쪽에 합금이 되어 있고요. 여기도 합금이에요. 나름 완전 변형이라 할 수 있는데요. 변형 자체가 약간 꼈다 뺐다 하는 식의 조합이 약간 있어서요. 메가하우스제보다는 좀 더 완전 변형이라고 할 수 있고요. 특이한 점은 그 타이어의 디테일은 여태까지 나온 모스피다 중에 최고의 타이어 디테일을 자랑하고 있고요. 그리고 여기는 진짜 실제 고무예요. 앞바퀴와 뒷바퀴 물결조차도 다르게 표현을 해줬어요. 지금 자세히 보시면요. 이렇게 보시면 요 바퀴와 요 바퀴 디테일이 틀립니다. 문양도 틀리고요. 그래서 요런 것까지 세밀하게 구현해 준 거에 대해서는 20년 정도가 된 걸로 알아요. 이 프라가요. 그리고 뭐 제조사는 도산을 했으니까 구할 수도 없는데 요거 같은 경우는 제가 만들 때 다리 쪽에 무게중심을 잡기 위해서 석고를 좀 채워준 상태고요. 이 부분 스틱의 얼굴 얘 같은 경우는 스틱과 레이를 선택해서 만들 수가 있어요. 여기 보시면 박스 있잖아요. 요런 거는 레이 전용 박스를 만들 수가 있고요. 글자가 레이가 새겨져 있죠. 이런 거는 레이 전용으로도 만들 수 있고요. 스틱 전용기로 만들어준 박스입니다. 물론 다 열리곤 하죠. 다 열리고 루즈 같은 거 이제 수납할 수도 있고요. 여기 원래 껴져 있는 거는 스틱의 얼굴인데요. 한번 빼볼게요. 스틱과 레이를 선택해서 조립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얼굴을 빼면요. 도색을 해준 건데요. 왼편이 스틱 얼굴이고요. 오른쪽이 레이예요. 선택으로 해서 조립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레이가 쓰는 이런 총도 또 들어있고요. 데칼도 원래 되게 많았어요. 그래서 데칼도 선택해서 붙여줄 수도 있고요. 변신은 워낙 아슬아슬한 프라라 거의 변신하면 떨어지고 부서질 수도 있어요. 제가 예전에 만들어뒀던 참고사진으로 변신 과정은 생략하고 대신 해보겠습니다. 아까도 이 팔 부분에 합금이 쓰였고요. 또 하나는 이쪽 부러지기 쉬운 쪽
견갑주 부분에 여기도 합금이 쓰였어요. 동영상 보듯이 이렇게 이런 식으로 돌아가죠. 변신은 다 되는데 변신 한번 하면 후두둑해서요. 변신하기가 겁나네요. 타이어 부분에 이런 기믹도 다 재현이 가능하고요. 옛날에 나온 프라치고는요 꽤 고퀄리티긴 해요. 대신에 그것을 받쳐줄 포리캡이나 연질 부품들이 시간이 지나면 이게 또 갈라지더라고요. 그래서 내구성 면에서는 썩 좋은 편은 아닙니다. 이마이에서 나온 옐로우기예요. 옐로우기는 이것도 장교용으로 알고 있는데 옐로우기는 팔 부분에 소드가 장착이 돼서 수납이 됐다가 또 꺼낼 수도 있고요. 스티키는 양쪽에 캐논포가 달려 있으면요. 옐로우기는 가슴 상박에 미사일 포드가 전개할 수 있는데요. 이게 원래는 전개가 되지 않고요. 이것도 제가 개조를 해준 부분이에요. 지금 자세히 보시면요. 여기 안에 미사일 포드가 재현이 되어 있고요. 이런 거를 이제 제가 재현을 시켜준 거예요. 이렇게 열리게끔 여기 자세히 보시면 또 이렇게 미사일이 전개가 되죠. 이런 거는 이제 개조를 해줘서 없던 부분을 만들어준 거고요. 팔 부분은 개조를 또 통해서요 가동폭을 좀 늘려줬어요. 여기 부분을 좀 깎아가지고 여기까지 한 90도까지는 움직이게끔, 원래는 한 이 정도까지만 움직였는데 여기를 조금 더 깎아줘서 가동폭을 늘려줬습니다. 얼굴은 이렇게 도색을 해줬고요. 극 중에서는 게이스러웠죠. 잘생긴 남자지만 가수로서 자기 신분을 숨기고 다녔던 전사죠. 그래도 꽤 매력적인 캐릭터였고요. 당시 우리나라 지구대타란에서는요 3부 프로덕션에서 아마 나온 걸로 알고 있는데 아마 극 중에서 올리비안 튼존의 제나두를 불렀던 기억이 나네요. 그런 게 이제 삽입됐을 때 더 인상적이었던 것 같아요. 옐로우가 불러서 또 인상적이었고요. 얘 같은 경우도 당시에 이렇게 명암 도색으로 다 색칠을 해준 건데요. 지금 같은 경우는 이제 시간이 오래되다 보니까요 폴리캡이 안쪽에서 다 갈라져서 관절이 헐렁여서 변신하기가 좀 겁나는 녀석이에요.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는 그냥 세워두고 감상만 하는 데 유의를 두고 있습니다. 이렇게 뒤쪽 타이어 버니어 부분은 오버코팅을 해가지고요 약간 푸른빛으로 살짝 감돌게 색을 칠해줬던 거고요. 뒷부분엔 데카를 붙여줬고요. 마지막으로 스톱모션에 쓰였던 비글사의 모스피다입니다. 이 비글에서 나온 것도 메가우스째 요 루즈가요 여기다 딱 하면 장착이 딱 맞더라고요. 다행히 동영상 제작할 때 잘 쓰였고요. 요 비글 같은 경우는 모스피다 제품군 중에 최고라 칭할 수 있는 제품인데요. 제 기준에서는 최고예요. 요즘에 최근에 나온 센티넬도 있지만 센티넬은 바이저가 투명이 아니고 투명으로 개조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안쪽에 도색을 지우고 투명으로 개조하시는 분도 봤고요. 크기가 좀 작고 내구성이 조금 부실한 점이 있어요. 요거 같은 경우는 크기도 모스피다 제품군 중에서는 그래도 크게 나왔고요. 합금도 많이 쓰였고 센티넬 거 같은 경우는 이 손잡이 부분, 바이크의 손잡이 부분이 작기 때문에 손잡이를 잡는 순간에 하얗게 뜨거나 가끔 부러지시는 분들도 봤어요. 이 부분이 약하다는 평이 있고요. 그렇지만 이 비글 사건은 굉장히 견고하고 합금도 많이 쓰였고요. 이런 얇은 부분은 거의 다 합금이고 이런 축도 다 합금이고요. 그리고 이런 부분 안쪽에 있는 작은 이런 지지대 이런 거는 다 합금으로 쓰였어요. 그래도 견고하면서도 잘 만들어졌고요. 이 제품을 나중에 비글사가 더 이상 생산을 안 할 때 토이나미사가 다시 이 제품을 생산했는데요. 스틱이 얼굴일 경우 이게 비글사 초판이기 때문에 약간 요거 같은 경우는 진지하게 나왔어요. 약간 슬프게 나온 얼굴이고요. 어떻게 보면은 약간 넙대대하게 나오기도 했는데요. 토이나미 사건은 요거보다 좀 얄쌍하면서 눈이 크고 더 만화적으로 나왔더라고요. 이거는 조금 더 현실과 애니메이션의 중간 정도의 재현율로 제작이 된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는 비글사의 헤드를 더 선호하는 편이에요. 원작에서는 좀 스틱이 꽃미남이라기보다는 조금 우수에 차고 슬픔에 젖은 그런 성격의 캐릭터였거든요. 이제 첫화부터 이제 애인을 잃은 상태에서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 인비티가 다 지배한 지구를 탈환하기 위해서 작전을 수행하는 거죠. 그런 면에서는 이쪽 헤드가 더 원작의 이미지와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스틱의 바디 같은 경우도 센티넬사처럼요. 이게 먼저 나온 제품이지만 다 이렇게 천으로 되어 있고요. 관절도 굉장히 튼튼해요. 단점은 비닐이 가죽처럼 붙어 있었는데요. 그게 오래되면서 다 바스라졌기 때문에 제가 요거를 다 분해를 해서 염색을 시켜준 상태예요. 다시 빨갛게 염색을 시켜준 상태라서요. 처음보다 광택은 좀 죽었지만 더 이상의 파손 위험은 없는 거죠. 관절을 분해하면서 봤는데요.
굉장히 또 튼튼하게 잘 구성이 되어 있더라고요. 내구성이나 그런 면에서는 저는 비글사나 토이나미사의 모스피다를 그래도 좋게 평가를 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비글사의 또 하나의 장점은요, 요 스탠드인데요. 스탠드가 잘 나왔어요. 마찬가지로 뒤쪽에 하중을 받기 때문에 뭐 지지대를 해서 세워줄 수도 있고, 요거는 오토바이용 지지대고, 요거는 이제 라이더 하머가 틱과 결합했을 때 이렇게 세워줄 수 있는 스탠드고요. 남는 루즈를 여기다가 또 보관할 수도 있고요. 모스피다의 중요한 HBT, 이 에너지원을 재현해줘가지고 스톱모션 영상처럼 요거를 빼서 오토바이에 집어넣을 수가 있습니다. 오토바이에 집어넣을 수가 있고요. 분리가 돼서 HBT를 하나씩 또 뺄 수도 있어요. 오늘은 모스피다 제품 관련군이 많기 때문에 변신을 하면서 리뷰는 못하지만요. 이렇게 여러가지 모스피다 제품군을 알아봤고요. 레기오스 같은 경우도 각 회사마다 많이 나왔는데 이제 영상에 나왔던 건 이제 토이나미제 첫 번째 레기오스예요. 꽤 오래된 제품인데 모스피다 관련 제품군도 굉장히 많이 나왔었잖아요. 예전에 일본 학연사에서 나온 모스피다를 한국의 코코산업에서 코토바이라고 발매를 한 제품이 있었고요. 그때 당시에 굉장히 오래된 제품이라 1980년도대에 나온 제품인데 그 코코산업의 코토바이 제품은 그 당시에 굉장히 고가였어요. 진짜 소위 그 당시에 강남모형 골라이온을 가지고 있는 그런 또래 친구들이 가지고 있는 고가의 제품이었는데 그때 당시에도 꽤 가지고 싶었긴 했는데 비싸서 아마 제가 사지를 못했을 거예요. 이런 게 지금 어렸을 때 추억의 한이 되어서 모스피다를 여러 개 모으고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오늘의 리뷰는 마치고요. 긴 영상 또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또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Now I don't know what I'm supposed to do. Give me that microphone, but I'm trying to be happy.